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을 분 제작진이 연락드리고 저희 지금의 탄탄들 홈페이지에도 당첨자 명단 올려놓을게요. 이제 청취자 분을 만나볼 텐데 끝자리가 서우신동님. 대구에서 고속전자버스 승무사원으로 일하는 달리는 꼬부기입니다. 승무사원으로 일하면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달리는 꼬부기님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그 이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이태형님. 네. 고속전자버스를 운전하시면 보통 근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저 새벽에 제가 저 6시 45분부터 해서 제가 오전 9시까지 제가 오전 타임을 제가 그 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 그 3시 이전까지 그 쉬고 있다가 3시 20분부터 해서 그 저녁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내버스 운전하는 것보다 편해요? 아니면 더 힘들어요? 훨씬 시내버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동강도가 이게 좀 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힘들다고 보면 되죠. 아, 수입은요? 수입은 지금 저 코로나라서 지금 수입은 네.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버스 운전하면서 유튜버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운영하세요? 저는 버스 관련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제 제가 네. 그 저거 관광버스 쪽으로 제가 저거 하다 보니까 제가 저거 여행 컨텐츠라든지 또는 맛집 소개라든지 또는 저거 저희 버스 그 들어오시는 그 저거 입문하시는 저희 예비 저희 그 기사님분들을 위해서 그 버스 운전에 관한 그런 뭐 요령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저거 관광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분도 싶어서 그런 현지에 대한 그런 그 여행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네. 제가 또 저거 요리하는 그런 컨텐츠라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올리고 있습니다. 와, 구독자 수는 많아요? 구독자는 제가 지금 저거 몇 분은 안 돼요. 제가 지금. 예.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 찍고 편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자 그럼 뭐를 검색하면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예,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저 우리 저 그 진행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달리는 꼬부기라고 치면 그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달리는 꼬부기. 예. 네. 저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아유 그 와중에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보내드리고 열심히 사시는데 좋은 일 많이 생기길 기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저거 애청하고 있고 열심히 저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꼬부기님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버스 유튜버 달리는 꼬부기 음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영상이 아니고 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TVN 교통 방송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저녁 그 20시부터 그 야간 22시까지 예, 22시까지 TVN 교통방송 예, 이수경의 탄탄대로라고 해서 제가 그쪽 그, 예, 그 전화 인터뷰 예, 그 깜짝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행자분하고 제가 이렇게 그쪽 담당 PD분하고 이렇게 제가 그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가 버스 유튜버긴 한데 좀 더 그런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버스를 준비하시는 우리 대형면허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그 예비 기사님 분들 그리고 우리 대형면허 준비하시는 예, 우리 그 모든 운전자분들 위해서 제가 제 채널 홍보가 아닌 홍보를 예, 조금 하게 좀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그 들어오셔서 예, 구독과 예, 좋아요 알림 예,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뭐 공모신 상이라든지 예, 어떻게 하면 대형면을 좀 더 쉽게 따는지 예, 여러 가지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한 대로 해서
제 영상으로 해서 제가 곧 피드백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제가 예고 좀 할게요. 다음 영상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5030 예, 안전 속도 운전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돼서 1인칭 카메라를 제가 해서 제가 직접 운행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영상 많이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실제적인 이게 5030이 필요인지 대해서 한번 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상 올려드리고 저 달리는 꼬부기는 좀 쉬었다 이제 오후 일정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달리는 꼬부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달리는 꼬부기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